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공동뉴스구역 KBS는 오늘 하루 쉽니다. 자, 특별한 시간 대신 준비했어요. 특별 인터뷰인데요. 함께 할 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오늘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그 감동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입니다. The Oscar. It goes to Bong Joon-ho.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뭐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Thank you, Director Bong.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듯이 한국엔 충무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의 심장의 충무로 모든 필름메이커들과 스토리텔러들과 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이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포린 랭귀지에서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 영화를 함께 만든 우리 멋진 그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송강호님, 이선기훈, 최우식, 장혜진, 박명훈, 박소담, 이정은 멋진 배우들. 네. And our great cinematographer 홍경표 and production designer 이하준 and editor 양진모 and wonderful our Bong Joon-ho.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하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후배 오른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예,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리고 시의적절한 역사가 쓰여진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결정을 해주신 아카데미 회원분들의 결정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작품상을 받고 나서 이어진 곽신의 바른 손 ENA 대표의 수상 소감.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듯 한국에는 충무로가 있다. 각본상을 받은 한진원 작가의 수상 소감. 밤새 술 마실 준비가 됐다. 사관왕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감동이 아직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 마지막 순간 최우수 작품상으로 우리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가 호명되던 순간 여러분 어떤 감동이 느껴지셨습니까? 자, 아카데미 영화제 이야기 그 감동의 순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네. 참 영화 네. 시상식 이야기 네. 참 다시 해도 네. 너무나 행복합니다. 깐느도 그랬지만은 네. 이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 시상식도 그렇고. 깐느는 우리가 좀 타왔으니까. 네. 그 깐느에서 황금종려상을 탔을 때 처음 탄 게 뭐였죠? 그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 대상을 탔었고요. 아. 네, 올드보이로. 예, 예. 임권택 감독도 탔었고요. 감독상을 탔었고. 뭐뭐 예. 뭐 등등 탔었죠. 네. 그래서 깐느 베니스 베를 유럽 쪽에서는 좀 이어졌기 때문에 네, 네, 네. 깐느 황금종려상 이제 탈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요. 네. 이번 아카데미상은 상상도 못했다는 말이 좀 진부할 정도. 이거는 거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와. 감독상을 탈 때 깜짝 놀랐어요. 오. 저는 왜냐하면 감독상을 타? 이게 뭐냐면, 각본상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네. 보통 각본상이 작품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아, 그럼 작품상으로 가겠구나라고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 예. 작품상을 예상을 했었고, 네. 근데 감독상을 타면, 네.
보통 두 개 안 주거든요. 감독상을 주는 걸 보고 아 작품상을 못 하나 보다 이렇게 오히려 전 좌절했었죠. 네. 그런데 둘 다 줬어요. 아카데미가 1955년도에 네. 마티란 영화로 작품상 감독상을 준 이후에 네. 거의 70년 만에 65년 만에 처음으로 두 개 상을 한 작품에 줬습니다. 왜 두 개 상을 한꺼번에 못 주죠? 왜냐하면 감독상은 감독들이 투표를 해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럼 촬영 감독상은 촬영 감독들이 투표를 하고요. 네. 배우상은 배우들이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감독 조합에서 상을 탔으면 감독상 감독 아카데미 감독상을 타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작품상만큼은 감독, 배우, 프로듀서 다 투표를 해요. 아. 그러니까 감독상이 보통 결정이 되면 대체적으로 상을 몰아주지 않는 경향성을 좀 보이거든요. 그게 거의 한 70년 동안 이어졌는데 네. 이번엔 뭐 감독이든 네. 뭐 다른 프로듀서든 모든 사람들이 작품상까지 몰아준 거죠. 대단한 뭐 드라마가 펼쳐진 거고요. 네. 특히 뭐 들으셨습니다만 감독상 수상 소감은 네. 아마 역대에 남을 수상 소감이었고요. 아마 그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마틴 스콜스가 거의 눈물이 그렁그렁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예의를 다 차려준 거잖아요. 거장에 대한 예의를 차려주고 예, 예. 켄틴 타란티노는 자기 형이라고 불러주고 네. 샘 맨더스나 뭐 이런 감독 토드 에인즈 같은 감독한테는 친구라고 불러주고요. 그래서 그 한국식 그 예의를 다 갖춰주면서도 같이 수상의 영광을 나누는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친절한 수상 소감 한 거죠. 네. 준비한 멘트겠죠. 준비는 일정 정도 했어도 봉준호 감독이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막민함이 있어요. 그 준비한 네. 것 같지가 않아요. 막 몸에 체화된 느낌의 그 멘트들을 하거든요. 뭐 예컨대 예. 뭐 1인치의 자막의 장벽을 넘어라 이런 얘기는 그동안 아카데미가 외국어 영화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점들을 우회적으로 좀 꼬집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정말 항상 그 평소에 생각해왔던 얘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아카데미 후보작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건지 네. 또 각 부문의 수상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 네. 건지 감독상은 알았습니다. 네. 예. 92년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아카데미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회원수 한 2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명이 다 투표를 했겠죠. 뭐 네. 작품상이든 감독상이든. 예. 92년이 지나니까 아카데미 예술과학협회 회원수가 한 9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독 그 회원 중에 감독 중에는 우리 박찬욱 감독도 있고 봉준호 감독도 있고 이런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부문별 그 투표는 부문에서 일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예. 감독상은 감독들이, 예. 뭐 촬영 감독은 촬영 감독들이 뭐 이렇게 하는 배우들은 뭐 브래드 피트도 회원이니까 뭐 자기 영화에 투표를 해도 되는 거죠. 마치 네. 이 후보자가 자기에게 투표를 하듯이 하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작품상만큼은 전 회원이 참여하고 싶은 전 회원이 다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상의 향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사실은 예측하기도 힘든 거죠. 네. 그런데 작품상을 탔죠. 네. 대단한 그런 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네요. 예. 아카데미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뭐 그들만의 리그라든지 뭐 미국적인 그런 시상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미국 영화들이 주로 이제 연전 네. 연승을 했던 것은 미국 우월주의 때문입니까? 그렇죠. 한 10년 전은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네. 여기가 앵글로색슨 백인 남자들 그리고 유태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할리우드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고 여기 국뽕 영화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는 흑인들이 배제돼 있고 다른 인종들이 배제돼 있고 다른 소수 민족들이 배제돼 있죠. 제3세계 이야기. 그렇죠. 다 배제돼 있고 여성.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다 배제돼 있었는데 네. 10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그 감독상 그 수상을 호명한 사람이 스파이크 리 감독이에요. 흑인 네. 감독. 예. 스파이크 리 감독이 가장 아카데미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뭔가를 안 거죠. 네. 자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수상 그 발표자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네. 아카데미에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 10년 전 사고를 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네. 재작년인가 그 블루문이라는 네. 그 흑인 동성애자의 얘기를 그린 작품이 작품상을 탔었어요. 네. 워렌 비티가 소개를 했었던 그런
작품인데 그만큼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아카데미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당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영화가 변하는 것만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92년에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작된 이제 그들 관점에서 그들 입장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우리말 우리말 영화가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인데 우리 저 오동진 평론가께서는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 이제 그 각본상에서 이제 짐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 작품이 어떤 점에서 미국의 그 수많은 영화 관계자들의 그 흉 중에 그야말로 정확하게 꽂혔는지 지금 미국에서 1,060개 정도의 스크린에 걸려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 한 2,000개 정도의 스크린을 가져야 전국 개봉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육박하고 있고요. 원래는 세계관에서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18세에서 36세 사이에 젊은층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배반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예를 들면 장르 영화로 시작해서 작가 영화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 가족이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 뭔가 훔치고 쉽게 말하면 도둑 영화, 강탈 영화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이상한 살인극으로 막 전개되고 이상한 비극으로 가거든요. 할리우드의 장르적 규칙에는 굉장히 안 맞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의 비평가들이나 할리우드의 관객들이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유머도 많은데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도 지금 양극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뭐랄까 진영 논리가 많고요. 젊은 세대들이 예를 들면 더 많이 가진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사회 분위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생충은 보편적인 주제를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반지하의 모습이라든가 그들이 나누는 여러 가지 교감과 대화의 모습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측면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진지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회과학적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식의 유머와 자기식의 에피소드와 재미로 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자기의 주제를 가져가는 것 이것을 선호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서 그 2017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영화 블루문이라고 하셨는데 블루문. 문나이트. 제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죠. 문라이트죠. 문라이트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 영화의 핵심은 이게 아닌가. 아, 약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약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 구조. 또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지금 후기 자본주의, 지금 현대 자본주의로 갈수록 그 예전에 사회과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과 노동자의 싸움이 아니죠. 노동자의 노동자와 노동자의 싸움으로 지금 전개되는 거죠. 조금 더 가진 노동자와 아직도 전혀 가지지 못한 노동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영화 속에서 송강호 가족, 반지하에 사는 가족, 그리고 아예 지하에서 사는 박명훈 씨가 연기한 그 부부. 그러니까 조금 가진 자와 조금 가진 노동자와 전혀 가지지 못한 노동자끼리 대리전을 펼치는 것이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모습이고 그 계층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 표현한 작품이 기생충인 거죠. 네. 아, 그래서 야, 이거 물건 나왔다. 저도 처음에 영화 봤을 때 영화 평론가 수준의 제가 안목을 갖지는 않았지만은 이 참 우리 사회 그 계급 구조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다룬 아주 정교하게 다룬 직설적이면서도 정교하다. 이게 함께 그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실험을 했었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로 꼬리칸에서 황금칸으로 밀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잖아요. 그게 조금 도그매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스스로가.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에서 수직적 구조로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구조로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한 그 작품이 이번 기생충인 것 같고요. 아주 그런 점에서 자신의 주제를 대중적 어법을 풀어내는 데 아주 적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근님, 아카데미는 스토리를 중시한다는 기사를 보고 각본상을 받길래 작품상에 대한 확신이 섰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개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영화상, 국제영화상, 그다음에 각본상, 미술상, 그다음에 작품상 이렇게 예상했었는데요. 미술상이 빠졌죠. 라우님, 봉준호 감독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영화의 한 대사를 또 이렇게
봉준호 감독은 계획이 있죠. 예. 네. 지금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계획일까요? 차기 작품 계획이 있겠죠. 아, 어떤 작품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레이디 엠 킴님, 너무너무 유머러스하고 멋졌어요. 진짜 우아하고. 그리고 또 오마키 7165 이 필명 쓰시는 분 마틴 스콜세지 네. 기립박수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네, 감동이었죠. 그래서 네. 마틴 스콜세지가 감동을 하고 뒤에서 브라보 소리가 나고 다 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의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거장에 대한 그 존경심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못지않거든요. 네. 그래서 인정할 것들은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문화는 감동을 주죠. 기생충에는 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공감받기 어려울 것이다. 공감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단과 관객의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까 그 감독상 수상 소감에 네. 그 영어로 그 샤로체라는 분이 이제 통역을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마틴 스코시지의 어록을 얘기했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이 most personal한 것, 가장 그 개인적인 것이 네.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것을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특수한 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 변증법을 얘기한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장 한국적 특수한 얘기를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잘 그리니까 네.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겠죠. 유럽에서도 그런 측면을 굉장히 인정한 것 같아요. 요새 어떤 한국 영화를 보더라도 코미디부터 시작해서 뭐 액션 뭐 모든 장르의 영화들이 그 기대했던 수준 그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기쁘고요. 한국 영화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네. 가지가 굉장히 잘 자유로운 그 작품들이에요. 뭐냐면 예. 하나가 손이 자유로워요. 예. 기술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백두산 같은 영화를 보면 네네네. 그 컴퓨터 그래픽은 예. 할리우드 뭐 조지 루카스의 그 그래픽보다 더 뛰어나요. 할리우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머리가 너무 뛰어나요. 네. 왜냐하면 머리가 자유롭습니다. 뭐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등등 중국에서 공안이 뭐 여러 가지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비교해서 보면 한국이 예. 그래도 예.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아직 보장되고 있고요. 네. DJ 정부 이후에 그것을 많이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된 것이 영화의 그 결을 굉장히 높이고 영화의 완성도를 그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꾸로 그 영화 만드는 환경이 억압적이고 네. 막 무슨 영화 감독을 배우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어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억압했던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사람이 봉준호입니다. 그런데 네. 봉준호가 지금 그런 영화로 상을 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죠. 예.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사실. 130억이 들었고요. 네. CJ가 그렇죠. CJ, 예. 지금 CJ E&M과 네. 제작을 했던 바른손 E&A가 네. 오늘 주가가 뭐 굉장히 급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만큼의 완성도와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한 어떤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를 완전히 뭐 나쁘다고 부정할 그렇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예. 이제 봉준호가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거뒀던 성과를 네. 그 순기능으로 연결시키려면 네. 그러니까 대자본의 역할들은 좀 순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예컨대 스크린 독과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빠른 시간 내에 예. 정치권에서 입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그게 네. 15년이 지났어요. 네. 그렇게 스크린 독과점 문제나 이런 얘기를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거의 네.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니 뭐 또 독립영화가 또 네. 다큐멘터리 영화가 또 그 굉장히 힘을 얻고 또 흥행에도 성공하고 이런 네. 구조가 된다면은 이 극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화의 힘은 그 네. 독립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 봉준호 감독도 지리멸렬이라는 네. 작은 영화에서 시작해서 예. 플란더스의 개의 실패를 겪고 그 다음에 뭐 살인의 추억과 괴물과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영화와 인디펜던트 영화의 그 뭐랄까 그런 도전 정신이 없으면 상업 영화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 네. 바탕을 계속 그 뭐랄까요 이 문화권은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영화사에서 기생충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아, 100년이 지나고 영화 역사 100년이 지나고 101년째 이런 그 큰 일을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새로운 역사를 쓴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이고요. 네. 실제로 아카데미가 혁명을 시작했고 그 혁명이 한국 영화계로 이어질 겁니다. 한국 영화계도 변해야 될 것이고요. 네. 한국 영화계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미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가 변하면 이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영화권도 변하게 되고요. 특히 동남아시아권 영화에 많은 자극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이기도 한데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또 많이 나올 것이고 네. 아시아 영화가 또 그렇게 변하면 세계 영화를 변화시키고 세계 영화가 변하면 또 할리우드 영화가 변할 것입니다. 네. 9406번 휴대전화 뒷번호 9406번 쓰시는 분 거장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반성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아까 마틴 스코세지 때문에 그렇겠죠. 네. 마틴 스코세지가 이번에 아이리시맨을 만들었는데 한 부분도 타질 못했어요. 아하, 예, 예. 그 예전의 거장이 어떻게 보면 시상식에서 몰락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봉준호 감독은 아 이거는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이 그런 진정성이 아마 시상식 과정에서 그 장면에서 노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름다웠던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의성 배우가 네. 오늘 봉준호 감독 군 면제 갑시다. 이런 글을 올려서 우리가 좀 거장을 대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김의성 배우다운. 네. 예. 김도균님 맞아요. 인종과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데 다양한 이야기를 아카데미가 선택해야죠. 아, 좀 아카데미상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어요. 네. 예. 아카데미가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 뭐랄까 선언한 겁니다. 우리도 네. 변하니까 예. 당신들도 우리를 인정해 달라 이런 거고요. 네. 아카데미에 대한 비판의 어떤 목소리가 잦아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것에 대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자부심과 용기를 줘 특별히 감사드린다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르자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고 AP통신은 기생충의 수상을 세계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완치된 환자는 모두 4명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11번째 환자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중국 우한에 3차 전세기를 투입합니다. 우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들은 모레 김포에 도착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서 60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돼 누적 감염자가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탑승 한국인 14명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정체 심한 편은 아닌데 매시간마다 돌발 소식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산인터널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요. 지장을 받아 정체고요. 이후 대저분기점을 지나 덕천까지는 3km 막힙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은 서부산부터 감전 쪽으로만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은 광명터널 안에서 사고가 생겨나 일찍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이후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는 양방면 다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영동선 시점 2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주의를 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같은 방면 교통량 때문에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월곶 분기점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이거 좀 사먹어라, 야. 뻥튀기. 2009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한 데 촛불 집회 국면이 끝나고 친서민 행보를 위해 작은 가게에 들어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수행원에게 뻥튀기를 사라고 권고. 야, 이거 좀 사먹어라, 야. 뻥튀기. 뻥튀기. 라떼는 뻥튀기를 길에서 팔았다는 이명박 대통령. 뻥튀기는 내가 보면 틀려 사서 먹어요. 내가 어릴 때 뻥튀기를 길에서 만들어 팔았거든요. 학생들과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어울렸습니다. 이제 포장마차에 들러서는 맛이 좋은지 나쁜지 좀 먹어볼게요. 맛이 좋은지 나쁜지 좀 먹어볼게요.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어묵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떡볶이집에 가지 마십시오. 그 집에 손님 안 옵니다. 이석현 의원 다소 오버했는데 또 어린아이들 안아 올리지 마십시오. 애들 경기합니다. 발끈한 한나라당. 민주당이 모든 걸 정략적으로 생태집을 잡는다며 막가파식 발언을 사과하라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서민 타령하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기족파업 농성을 하더니 급기야 무더위에 고생하는 서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발언의 주인공은 윤석현 한나라당 대변인. 이분도 다소 오버했는데 떡볶이집에 가지 말라고 한 발언을 떡볶이집이 망할 것이라고 왜곡한 것. 이 대통령에게 떡볶이집 가지 마십시오. 손님 안 옵니다. 라고 한 말을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떡볶이집이 망할 것이라고 왜곡했다며 즉각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공당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사과 대신 이석현 의원이 상식을 넘는 악담을 했다며 정말 상식 이하에 정말 망언이 아닐 수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인터넷 상거래를 하라는 뚱단지 같은 조언을 해 빈축을 샀는데 YTN 돌발 영상. 이명박 대통령의 말. 인터넷으로 영업하다 보면 직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하면은 직원이 많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고 가까운 재래시장에서 물건 떼어다가 팔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가까운 물건 떼어다가 팔려니까.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할 때 오히려 그때는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어.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재래시장 노점상 할 때 우리는 그때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어. 끽소리도 못하고 장사되면 다행, 안 되면 죽고. 끽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장사되면 다행, 안 되면 죽고 뭐 이렇게 했지 뭐야. 그땐 하소연할 때가 없었어.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 그래도 지금은 이야기할 때라도 있으니까 좋잖아. 지금은 그래도 뭐 이야기할 때도 있으니까 좋잖아. 좋아졌잖아, 세상이. 그치, 좋아졌잖아, 세상이. 제가 사실은 뭐 순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대, 떡볶이, 또 이 어묵 이런 걸 좋아합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친서민 행보에 나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어묵과 떡볶이를 먹는데 종로의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난 사실 오뎅 좋아하는데 이게. 옛 정취를 느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지 못해 무슨 사태라고 말하다가 그때 1980년 그때 뭐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9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그런 황 대표 작년 5월 광주에 가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축혀 세웠는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전남의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피 흘려 헌신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80년 5월 광주를 잊으셨나? 이렇게?
찾아간 곳은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DJ DOC의 허리케인 박이었습니다.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험지였습니다. 험지. 네. 9840번 쓰시는 분 정답 험지. 중2 청취자입니다. 아이고, 그 무서우신 중2 청취자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다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K73921437 이 계정 쓰시는 분 정답 엄지. 네. 자, 그리고 2007번 쓰시는 분, 아, 이것도 정답하고 많이 유사한데 음지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황성철님 정답 험지척. 네, 험지척. 네. 자, 임나연님 정답 연지곤지. 그리고 0666번 쓰시는 분 정답 험지. 여기는 충남 공주 유구입니다. KBS 전주 1라디오가 잘 들립니다. 예, 그래요. 전주 모악산에서 공주까지 평지지요, 사실상. 네, 큰 산이었고요. 잘 들리실 겁니다. 5시부터 들으실 수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212번 쓰시는 분 험지입니다. 험지. 감사합니다. 김선미님 정답 니가 가라 하와이. 네. 자, 그리고 K73921437번 쓰시는 분 아까도 보냈는데 또 보내셨네요. 네. 자, 한 번만 기회가 있습니다. 9314번 쓰시는 분 정답 김병지. 아니다. 홍지 팥지. 네. 김경숙님 험지. 이곳에서의 승리가 진짜 승리 아닐까요? 험지 양지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역 주민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 또 지역의 애환 또 요구 또 그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는 후보들이 많이 떨어져서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이 다 당선이 되는 그런 분들만 당선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험지 마치셨고 김필중님 정답 애지중지. 네, 자, 9042번 쓰시는 분 정답 험지. 아빠가 완전 짱 팬이라서 될 때까지 저보고 정답 보내라고 시키신대요. 네, 제발 오늘로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앞으로 안 보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10번, 20번 보내면은 정답자로 또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답 맞히신 분들 뭐 정답 맞혔다고 다 선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골라서 드리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KBS 홈페이지 김용민 라이브 페이지에 많이 많이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박시영 대표 박원석 의장과 만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네,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자,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4월 15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신설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 신설합당 추진은 이미 약속된 바 아닙니까? 그게 뭐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네. 사실 황교안 유승민 두 사람의 만남이 뭐 계속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속내는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에 대한 고사작전을 펴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식의 관측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보수당이 창당은 했지만 네. 당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네. 또 총선 후보 진영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보수통합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덩치가 큰 네.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게임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아마 그래서 유승민 그 대표가 예. 불출마를 배수진으로 이 보수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관측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렸죠. 왜냐하면 네. 새로운 보수당 당내에서는 이제 통합을 원하는 분들이 다수였고 네. 본인은 이제 원칙 있는 통합 그래서 이제 3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것이 한국당이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상.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통합을 원했고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인데 후보단 아니라 이쪽을 원했기 때문에 당내 이제 다수의 의원들은 통합을 본인들이 이제 선거에 나가서 이기려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유승민 전 대표가 고립됐죠. 그런 상황이었고 한편으로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국당이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립감 속에서 소갈이가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한국당에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비통함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만나주질 않았죠. 네. 계속적으로. 예. 그 얘기는 결국 버티다가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한 게 아닌가 유승민 전 대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약속 대원칙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합당을 하자라고 호소를 한다. 게다가 자신은 불출마한다고 밝히고. 이게 너무 모양이 빠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박시영 대표 얘기하셨듯이 네. 새로운 보수당 내부가 한 목소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유승민 대표가 많이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살려야 되는 네. 그런 책임감도 있고 딜레마가 있네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네. 마지막으로 예. 이 신설합당을 흡수합당이 아닌 흡수통합이 네. 아닌 예. 신설합당을 촉구하는 형태로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 같고 일단 양당 간의 통합 수임 기구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유승민 대표의 불출마 결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유승민 대표는 어떤 지분도 요구하지 않겠다. 네. 대신에 본인이 얘기했던 그 3원칙 그 탄핵의 강을 건너고 새 집을 짓고 그다음에 개혁보수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만 지켜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새롭게 만들어질 그 보수통합 신당이 그런 유승민 대표가 말한 3원칙에 근접한 정당이 될지 아니면 도로 새누리당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당 통합을 사실은 원했지만 지금 한국당 입장은 당대당 통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세력이라든가 다양한 세력들이 모아져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그 속에서 논의를 하자.
예. 신기후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은 N분의 1로. N분의 1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기타 세력보다는 좀 더 값어치를 쳐주겠지만 네. 어쨌든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양당 간의 신설합당 방식은 아니고 예. 첫 반짝이는 맞지만 N분의 1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길을 잘못 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기도 이제 하고요. 세력은 예. 그래도 조금 불어나죠. 어쨌든 예. 세력은 커지지만 네. 감동이 별로 없다. 예. 예. 그렇죠. 사실은 도로새누리당 이상의 그림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또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뭐 이현주 의원이 대표로 있는 그 당까지 네. 포함해서 새로운 통합신당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유쾌할 리는 없죠. 기분이 그냥 N분의 1 취급을 받는 거여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대로 간다면 그냥 자강의 길로 가야 되는데 네. 자강의 길로 가기 위한 내적 합의 기반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보수당의 상당수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네.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통합을 성사시켜서 네. 다소 이제 모양새가 빠지더라도 가야 된다. 총선이 지금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의 그런 결단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본인을 희생하는 의미의 결단도 있지만 다른 네. 한편으로는 이 과정 전반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의 표현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내려놨지 않습니까? 불출마로. 네. 그러면 네.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를 어떻게 예우할 건가 이거 네. 답을 내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선대위원장을 모신다든가 네. 무슨 혁신과 관련된 무슨 어떤 기구를 띄워서 유승민 전 대표한테 맡긴다든가 뭐 이런 게 액션이 나와야 하는데 네. 지금까지 별 얘기가 없거든요. 그 네. 얘기는 결국 알턴니가 빠지는 이런 어떤 기분일 거예요. 유승민 전 대표가 들어오면 더 골치 아픈데 친박들이 반발하고 이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고 오늘 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네. 그다음에 누구죠? 저 경남지사 김태호 전 지사 이 분들이 고향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공간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문제 또한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점도 있어요. 지금 보수 통합 신당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총선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구 동구를 출마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상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뭐 서울이나 예.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아니, 수도권이 훨씬 대구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네. 선택을 하기보다는 네. 본인은 좀 더 길게 보겠다. 네. 그래서 총선 책임론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네. 위치에서 당분간 이 정치 중심이나 일선에서 사라지더라도 2022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까지 긴 호흡에서 본인의 정치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가 무슨 감동을 줄까?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생각이 드는데요. 전 대표의 예. 말씀 중에 살인파 얘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 조선시대 살인 그 정신과 기계 이런 걸 펼쳐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얘기는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 대구에서 그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 이런 네. 어떤 의지를 원래 드러냈죠. 살인이 그래요. 예. 물러날 때 내려놓고 확 물러나든가 예. 아니면 사약받고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 살인이면 좋겠는데 몸살인으로 받아들여지면 참 곤란할 텐데. 아니, 그래도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쳐진 보수통합신당이 출범하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투표를 어디로 할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네. 이 보수통합신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24.1%, 그 민주당을 비례대표로 투표하겠다 이렇게 네. 한 분들이 25.8%로 오차범위 내에서 네. 1.7%포인트 차이로 보수신당, 보수통합신당이 적긴 했지만 네.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뭐 거의 대등한 그렇습니다.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수통합이 무산됐을 때는 어떠냐? 라고 질문을 다른 질문을 던져봤더니 그때 이제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답이 26.1. 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당을 선택하겠다는 게 15%. 새로운 보수당은 3.1로 조사가 돼서 역시 그 통합에 시너지는 좀 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나타난다. 이게 확인됐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보수통합 필요하냐? 라고 네. 물었을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48.3, 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5.1%로 보수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유보층이 꽤 있습니다. 네. 48.3대 25.1이니까. 주로는 이제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보수층들이 한 69.1%가 보수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니 통합된 정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뭐 이 정도만 물어봐도 알 수 있을 텐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 질문은 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이 너무 많이 그 사분오열돼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되게 해보면 네. 당위론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 조사가 나왔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았어요. 네. 그런데 지지할 거냐? 필요성 인정하지만 당신이 그 정당을 지지할 거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뭐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너지는 분명히 있지만 네네. 이거는 이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캠페인 어떤 모습을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보수통합신당이 얼마나 폭발력을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RDD 방식이었고요. 자, 그 응답률은 10.1%,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기 준비를 못했어요. 예. 사람 목소리가 더 정겹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본격적인 창당 추진에 나섰는데 이름하여 국민당. 안철수 신당이 안 된다고 하니 국민당으로 갔는데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의당에서 국민당으로 이름이 바뀐 셈인데 그 의자가 빠진 건데 그 의는 바로 호남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공감합니다. 실제로 이제 호남의 지지가 이전 같지 않다는 게 지지율로도 네. 확인이 되고 있고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호남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뭐 네. 별다른 그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업자득이죠. 2016년 총선에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3당이 됐는데 그 제3당을 결과적으로 깨먹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인 그 이 판단과 투표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한번 그렇게 실망한 그 정치에 대해서 다시 눈길을 주지 않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국민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나선다 하더라도 호남의 지지를 기대하거나 얻기는 어려울 거다.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박지원 의원님 판단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네. 지역 기반을 상실한 건 분명합니다.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상실한 건 분명하고 저는 뭐 이름은 잘 지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에도 국민당 했는데 뭐 익숙합니다. 일단 안철수 이미지야. 그러나 이제 지역 기반이 상실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지금 참신한 이미지가 우리 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가장 강점 요인이었는데 네. 참신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퇴색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8년 동안 참신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식상한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 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줄어들고 기대감이 커졌을 때 그 정당 또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결국 이제 주변에 새로운 인물이 얼마나 붙느냐도 관건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과연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실용 정치라는 게 예. 과거에 그 모호했던 새정치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 이런 의문이 사실 있거든요. 과거 새정치 얘기했을 때도 그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실용이라는 것은 양측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뭔가 실용적인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이 현 정치 지형에서의 본인의 포지셔닝을 얘기하는 거일 뿐이지 그 자체가 가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누구를 대변하고 어떤 미래상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콘텐츠로 정책으로 내놔야 되는데 아직 그
그런 게 없어요. 때문에 뭐 중도 실용이나 뭐 이런 레토릭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성과는 이번엔 매우 제한적일 거다. 이게 첫 실험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모호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저는 국민들한테 뭔가 이 감동을 주거나 네.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이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그 지금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네. 따라올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권은희 의원 말고 비례대표 빼고. 지금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 있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네. 14일 이후로 네. 정리를 해주겠다. 네. 나갈 수 있도록. 아, 바른미래당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그 지금 그 박주선 의원이 네. 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대한신당과 예. 민주평화당을 그 교섭하는 네. 박주원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주선 의원이 예. 13일까지 지금 국고보조금 때문에 예. 의원들이 다 필요하지만 예. 그걸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풀어주겠다. 대인배 정치를 하겠다. 대인배 정치. 예,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아니, 사실 6-7명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필요한 거는 그 국고보조금 때문인데. 네. 아니, 그전에는 줄 수는 없고. 예, 예, 예. 아니, 뭐 꼭 대인배까지는 그렇고 중인배 정도. 중인배 정도가 어떨까. 국고보조금만이 네. 아니죠. 이게 네. 투표용지의 기호 순서도 예. 중요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색은 안 하지만 네. 다분히 이번에 개정된 선거제도가 예.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이걸 네. 보고서 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신에 대한 비호감도도 있지만은 지지 있죠. 공고한 지지층도 있죠. 예. 정의당보다 앞순서를 예.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거를 네. 감안했을 때 정의당보다 앞에 기호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네. 예. 지금 이제 7명 예. 비례대표 의원들을 온전히 데리고 가야 예. 그 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절실을 할 거고 저는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이미 이 당에서 마음이 떠났고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해당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적은 여기에 두고 실제 네. 당 활동은 다른 데 가서 하는 여러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명을 시켜주는 게 맞죠. 그런 면에서 네. 국고보조금은 뭐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받은 뒤에 제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 받은 뒤에라도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갈 길이 다르다는데 제명해 주는 게 맞죠.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삼지대를 누가 먹을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예. 통합신당이 예. 딱 있고요. 예. 그 삼지대를 노리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예. 정의당 예.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신당인 국민당이 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합쳐질 가능성이 큰 네. 호남 중심 정당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세 정당 중에서 과연 삼지대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미래한국당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시도당 네. 위치가 이거 뭐 자유한국당 시도당 주소와 똑같거나 혹은 뭐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시도당 당사라고 볼 수 없는 네. 뭐 논밭에 네. 그 소재지를 뒀다고 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그 미래한국당 창당에 뭐 좀 걸림돌이 될까요? 그게 이제 선거법상 보면 네.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층이 다르거나 호수가 다르면 또 네.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선관위에서 네. 비례투표에 있어서 예. 심사 과정과 투표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당원이 했거든요. 선출을 해야 그렇습니다. 한다. 당원이나 예. 무슨 선거위원 선거인단이나 아니면 네. 중앙운영위 같은 어떤 의결기구가 있다든가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미래한국당은 지금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네. 당원 중에서 이중 당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을 아. 탈당하지 않고 이렇게 등록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후에 발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중 당원은 그거는 그 말하자면은 걸러내기가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죠. 예. 그런데 선관위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 네. 예, 파악 힘들어서. 근데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아이고 참 전대민문의 위성정당 출연 때문에. 저거를 저는 그 중앙선관위가 20초만 맞습니다.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판결하죠. 정말 저거는 정당 정치 자체를 네. 훼손하는 또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아주 진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입장을 내놓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님, 박원석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1, 2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털털하다가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성격이나 하는 짓 따위가 까다롭지 아니하고 소탈하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털털한 외모가 여러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이렇게